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문선명 천재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194개국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하늘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6개월간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성화 1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참어머님을 모시고 신통일한국을 이뤄드리겠다는 결의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은혜롭게 거행된 이날의 현장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아버님의 영원한 평화유산이 참어머님을 통해 실체화되고 있는 오늘,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1초권 시대를 맞아 추모를 넘어 결의와 결단으로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해 나아갑니다. 문선명 천재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 경배 기념식이 천일국 9년 천력 7월 17일 HJ 천원단지 청심국제평화월드센터에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도 확산세가 더욱 강해져 이번 천주성화 9주년 기념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 세계 각 국가와 각 가정별로 온라인을 통해 3대권이 함께 참석을 한 가운데 각 나라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오직 참아버님의 유업, 하늘 대한 효정을 세상의 빛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일구월심, 사생결단 전력투구로 중단 없는 전진을 하시며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목전에 두고 섬리의 조국 신통일한국 안착의 기반을 조성하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성을 들이시고 있는 참어머님의 심정을 전한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개회선언을 통해 대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 천일국 경배 기념식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정의 성초점화로 시작한 천일국 경배식. 참아버님께서 바라시는 신통일안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염원을 담아 피스 오퍼링, 평화 축원식이 이어지고 06개 참가정을 대표한 경배를 시작으로 세계본부 및 신한국, 각 대륙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대륙권역의 경배가 이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참 사랑의 희생적 삶을 살아오신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 다섯 명의 추모사가 영상을 통해 전해지고 더불어 아버님을 그리는 전 세계 식구들의 효정을 담은 추모시를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이 낭송했습니다. 아버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조국 광복과 민족의 통일 향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의 노정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심정 저변에는 차마 말 못할 그리움의 강이 흘렀습니다. 효정 문화 공연으로 참 아버님께서 사랑하셨던 노래가 리트렌젤스의 음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오직 참아버님의 유업을 위해 천주적 가난 7년 노정을 걸으셨고 2020 천일국 안착 선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신 천지인 참어머님.
참어머님께서는 은혜로운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자랑스러운 천보가정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천일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이 되시어 승리한 참 부모와 함께 지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실체적인 지상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승리한 참 부모와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도 고대하고 그리든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 실현을 지상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천일국의 천보 가정들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하는 진정한 천보 축복 가정이 되어 참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며 앞으로의 찬란히 빛나는 천일국의 미래의 환경권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내려주신 참부모님께 전 세계 식구들은 감사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참아버님 무고한 덴버리 옥고를 겪으실 때 탄원을 위해 애썼던 오리네치 전 미국 상원의원의 효정 추모사를 대독하는 시간. 참아버님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효정문화특별공연에서는 하늘에 대한 효정을 중심으로 창조, 타락, 복귀, 재창조의 노정을 피스콰이어와 공연팀이 함께 장식했습니다. 참아버님의 시 영광의 면류관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열창한 문신흥군의 감동의 무대. 마지막에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신통일한국을 염원하고 결의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2022년까지 신통일한국 안착 기반 조성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신한국 1세권, 2세권, 3세권 지도자들을 대표한 지도자들의 억만세 삼창으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 천일국 경배 기념식을 성료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성화 어린이 예배 효정 누리가 효정문화원 문화홀에서 전 세계 성화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효정누리는 성화 어린이 예배의 새로운 이름으로 하늘 대한 효정의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할 수 있게 제작한 효정 문화 콘텐츠를 실제 예배로 적용함으로써 효정 교육을 태어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1부 윤영호 본부장 특별 보고, 2부 효정누리, 3부 천지인 참부모님 말씀으로 진행된 효정누리. 훈독해요 시간에는 문연아 회장이 참어머님 생애 동화를 훈독하며 참어머님처럼 효정의 마음을 잘 키우는 어린이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연극으로 꾸며진 소원 들어주는 호랑이 바위 이야기는 성화 어린이들에게 효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고, 효정감 공과 활동을 통해 효도하는 어린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효정누리를 직접 주관해 주신 참 부모님께서는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 여러분, 오늘 예배 재미있었어요? 지상천국의 삶은 하늘 부모님과 함께 매일 화동하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하며 더 크게 고마움을, 효도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가면서 이상적인 지상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 부모님과 우리 인류의 소원이요, 꿈이었어요. 여러분, 축복 자녀 2세, 3세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을 널리 펼치는 효자, 효녀, 효손들로 자라주기를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전세계 성화 어린이 예배 효정누리.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효정예배 문화를 발전하고 확산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효정문화원 문화홀에서 신통일한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신통일한국을 염원하는 폭포스 같은 특강들과 평화 공연이 어우러진 평화포럼.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은 환영사, 평화훈독, 강의, 총강, 특강, 효정 증거, 다섯 개 권역별 위원장 의제 및 활동 보고로 채워졌습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포럼의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미 대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역설했고, 진성배 이사장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주위에서만 구현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평화 수련의 일환으로 기획된 평화 포럼, 지속적인 대내외 교육을 통해 신통일한국의 비전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우리가 될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무더움을 이겨내고 비바람 속에서도 달리는 평화에 대한 열정. 피스로드 2021 신한국 통일대장정 종주단은 국토 남단을 출발해 파주 임진각을 거쳐 성지인 가평까지의 여정을 승리했습니다. 한국 국토종주단은 유니폼과 깃발에 남북통일과 한일화합기원, 신통일한국 유엔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슬로건을 부착하고 달리며 신통일한국을 염원했습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지난 2013년 한일 3,800km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 이름으로 출발한 이래 매년 규모를 키워 지속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130개국 40만 명이 참가해 한반도 통일 열기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 효정 첨부 특별 대역사가 효정문화원 문화홀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역사에는 조상회원, 조상축복식 및 영인축복식이 거행돼 전 세계 83개국에서 9만여 명이 접수하고 하데베 교단 20만 신도 및 짐바브웨 은당가 대주교, 노엘 존스 목사와 교회 신도들이 함께 참여해 시공간을 초월해 참부모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이 주최하고 효정학술재단, 사단법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천일국학술원이 주관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효정학술동산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신통일왕국의 비전, 하늘 부모님 성회, 통일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신통일왕국 안착을 위한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꿈길에도 그리는 사랑하는 참아버님, 영원한 세계에서 배울 날 그리며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섭리의 조국, 하늘 부모님 중심하고 하나 되는 신통일왕국을 참어머님 모시고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통일이여 오라.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살얼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 온라인으로 함께했던 우리들. 참아버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참어머님을 모시고 효정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공행으로 신통일왕국 안착 기반 조성을 이루어 2022년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힘찬 결의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